최근 중국인들의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무사증 입국 제도가 국정감사에도 이슈가 됐습니다. JDC에 대해서는 개발 이익을 지역에 더 돌려주라는 주문이 이어졌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지난 2002년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무사증 제도를 폐지하라는 요구가 국회에서 처음으로 제기됐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무사증 입국 관광객이 4배나 늘면서 무단 이탈자도 15배나 늘었다는 겁니다. 입국자에 비례해서 계속적으로 무한정 늘릴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무단 이탈 그 인원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이게 지금 통제가 안 된단 말이죠. 우리 저 지사님 이 무사증 입국제도 이 폐지를 하고 중국인의 그 강력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가지고 무사증 제도 저는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원희룡 지사는 무사증 제도를 폐지하기보다는 관리 인력을 보강해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용적인 통제와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입국 거부율을 현재 한 3배 정도로 늘렸습니다. 중국 시장에 의존하는 제주의 관광 정책을 바꾸고 부동산 투자 이민제를 손질하라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5억 원 해놓으면 너무 작은 거 아니냐. 또 실질적인 투자의 효과도 없고요. 중국인들의 편법적인 상속. 이런 부분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다. 우선 해당 그 적용 지역을 그 기존에 있던 지역에서 관광단지 내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영주권 신청 숫자 자체가 작년 같은 경우 이게 100명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제주도 이관 논의가 불거진 JDC에 대해서는 개발 이익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라는 주문이 이어졌습니다. 도내 관광 사업처에 대한 지원 이런 확대하는 차원에서 면세점 수익금 매출액의 약 한 5% 정도는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게 어떠느냐. 아직은 재적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구상권 철회에 나서달라고 요청했고 국토교통위원회는 구상권 철회 권고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